우리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고 관계라고 합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마치 산 중에 난 오솔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면 그 길이 반듯하게 납니다. 길이 길은 걸 압니다. 그런데 왕래가 적어질수록 왔다 갔다 밟지 않으면 안을수록 그 길이 흐릿해집니다. 점차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수풀이나 낙엽이나 여러 가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걸 통해서 밟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럴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벌써 10개월이 넘었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뭔가 냉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만나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터치할 수 없으니까, 자극되는 게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동이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차갑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기쁨, 그 능력, 권세, 그런 것들이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꾸 왕래를 해야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은혜의 그물을 내리고, 말씀의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이 오솔길이,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라는 오솔길이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더 깊이, 넓게, 그렇게 날수 있도록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주님과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고 형식화되는 걸 넘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코로나19, 또 이제 금요일이면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정말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 표적,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소개된,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례라는 게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 중에서도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예식이 되겠습니다. 잔치하면 먹을 게 많죠. 떡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하고 고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는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 먹는 것. 결혼 그분들도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잔치에 초대돼서 가는 분들은 그 잔치가 좋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밥 한 끼 잘 먹으면 그 잔치가 좋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마세고장 전라도, 이 전라도 하면 음식 잘하기로 이제 소문난 곳입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잔치를 할 때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것 뭡니까? 홍어. 예, 아유, 여기 예,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홍어. 그래서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잔치상에는 꼭 홍어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잔치 메뉴죠. 이처럼 전라도 홍어, 잔치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아닌 것,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랍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까운 친지입니다. 친척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가 됐고 예수님도 초대가 되고 제자들도 초대가 되어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생기죠.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식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대된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밥 한 끼 잘 먹으면 그 혼인잔치가 좋았다. 그 잔치가 참 훌륭했다. 홍어가, 좋은 홍어가 나오면 야, 이 잔치 끝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음식 포도주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미 끝났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잔치가 이제 막 진행되는 중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잔치가. 그러니까 잔치가 열려놓고 음식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이건 낭패 아니겠습니까? 잔치 망치는 거 아닙니까? 홍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잔치가 아닌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아마 이거 연회장이 이거 알았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부모, 그 다음에 일가 친지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바닥이 보이는 그걸 보면서 아마 사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아직 한참 진행 중인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건 뭡니까? 손님이 많이 온 겁니다.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온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잔치를 주관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낭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이 망칠 수 있는 위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해결할 게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참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나타납니까? 3절에. 3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마리아가? 내 아들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가 망치게 된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 잔치가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이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뭡니까? 해결 좀 해다오. 문제 좀 풀어다오.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이때 굉장히 반응이 좀 차가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글로 보면 굉장히 좀 냉담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예의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해당되는 귀나이라는 용어는 여성에 대한 굉장히 극존칭, 존중해주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귀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전혀 이게 이제 한글 표현과는 상관없이 경우에 잘 맞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자여라고 부른 어머니, 그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문맥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뜻은 어머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 그 사건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는 그 사건, 관계 없는 그 사람, 관계 없는 그 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일들을 이 여인 마리아가 관계를 맺어 연결을 시켜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만들어내는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공생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기적을 베풀 만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시간적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믿음에 의해서 그때 거기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인데, 크로노스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가 있으면 일어납니까? 믿음. 믿음의 한 사람, 믿는 자, 그 영혼, 간구하는, 소망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 같은 역사가 아직 시간적으로 도무지 도달하지 않을 때인데, 크로노스는 아직 멀었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임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역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공생애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지금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머니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가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대화 끝나고, 아들 예수와 대화가 끝나고 상황을 알려준 다음에 하인들에게 갑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단도리를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인들이요, 둘로스가 아닙니다. 둘로스는 노예란 뜻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는, 주인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의지가 없는 그러한 둘로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인들은 예,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협력자,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잔치를 돕기 위해서 온 봉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그런데 이들은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이 아니에요. 협력자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이게 순전히 마리아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주님이 6절에,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하인들에게, 이 하인들이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돕는 자, 봉사자들이라고 했어요. 물을 채워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마리아의 이 단돌이가 없었다라면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이거 공생의 첫 기적이에요.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겁니다. 저 젊은 사람, 나이 서른 먹은 젊은, 아직 장가 안 갔으니까 젊은 사람, 이 봉사자들, 섬기는 사람들 지금 시간이 없고 지금 막 바쁘고 막 그 잔치를 진행하고 지금 수많은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온 그 사람들을 지금 먹이고 입히고 심부름하고 그 시중 드니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사람들이, 협력자들이. 그러니까 나이 젊은 서른 살 먹은 아직 무명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젊은이가 친척인 거는 알겠지만 이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말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 지금 너무 바쁩니다. 그 일들을 하기에는 그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좀 하시죠. 라고 뭐 예의를 갖춰서 뭐 이렇게 뒤로 미루든가 연기를 하든가 거절을 하든가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아주 단도리를 정확하게 쳐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로 해라? 그대로 해라. 지금 물 채울 때가 아니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하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중 들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음식은 나가야 하고 포도주는 땡겨야 하고 여러 가지는 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고 일손은 모자라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인파늘은 몰려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물뜨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요. 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게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같이 않았습니까? 가서 봤는데 진짜 커요. 그 이 가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한번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나 기념교회예요. 가나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교회인데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여기 지하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돌 항아리라고 추정되는 그 돌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인데 이렇게 커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저게 좀 돌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그렇게 저게 저렇게 저만큼 다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이 두꺼워서 가운데 이제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그런 물 항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여 리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그란 물통 그 지게로 이렇게 지는 그 동그란 통 그게 한 30리터 내외 들어갈 텐데 이게 두세 통 들어가면 한 100여 리터 들어가는 그런 통이에요. 적은 거 6개.
여섯 개예요. 기본적으로 정결 예식에 쓰는 거라 조금 물들이 조금 있었다 치더라도 저거 여섯 개 채우는데 이게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에는 저 우물가까지 떠 가야 되고 그걸 왔다 갔다 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순종인가? 쉽지 않습니다. 물 떠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 마리아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하인들은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 통도 아니고 저땀만한 통을 몇 통이요? 이게 여기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통들의 물을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통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게 한 통인데 그게 여섯 통을 채우려고 해보세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 멀리에 있는 것 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어디까지 채워요?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이걸 지금 내가 왜 해야 되나? 한두 사람이 하기 힘든 거예요. 몇 사람이 동원됐을 거라고요. 하고 푸고 또 가서 푸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이 채워졌습니다. 좋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났더니 지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물을 떠래요. 물을 떠. 그리고 그걸 뭐 어디다 갖다 주세요? 예,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자들이 아니죠. 이 하인들, 이 동역자들,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바쁜 와중에 물뜨라고 했지요. 물뜬 거 가득 채워놔서 지친 상태에 있는데 그거 물 떠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무지 상식에도 안 맞고 지금 상황에도 안 맞고 지금 일 처리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아, 이거 아, 물 뜨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뭐 정결 예식에 어차피 쓸 거니까 채워 두되 아니 갑자기 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건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갔을 그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때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뭐를 몰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지. 근데 이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맛을 보더니 물인 줄 모르고 먹었죠. 근데 기가 막힌 겁니다. 누가 만드신 거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신 이 포도주를 맛보더니 연회장 눈이 띵 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맛입니다. 어디서 맛볼 수 없는 A급 포도주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보통 잔치가 벌어지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냈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고 좀 무르익고 밥도 먹고 배가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상례이거늘 그게 보통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 A급, 특 A급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이 집안은 이 결혼식은 와 이곳은 완전한 최고의 결혼 예식이다. 신랑을 불러오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10절이죠.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칭찬하는 거죠. 이 예식이
정말 훌륭한 예식이라고, 그리고 신랑 당신 정말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건 알겠는 거예요. 그 신랑을 불렀어요. 정말 훌륭하다. 신랑이 만든 건 줄 알고, 신랑이 준비한 건 줄 알고, 신랑이 예비한 건 줄 알고, 야, 당신 훌륭하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는데, 야, 그대는 처음에도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더 좋은 걸 내다니. 야, 이거 대단히 훌륭한 신랑이고 훌륭한 예식이고 훌륭한 결혼식이다 하면서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을 듣는 신랑도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간 기분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를 마시는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압니까? 예, 구절 한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여기까지. 누가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았습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왜 알았다고요? 그 고생을 했으니까. 여러분, 도와주러 일을 도와주러 갔어도, 봉사하러 갔어도, 섬기러 갔어도요, 거기에 위기가 닥치면 그게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래요. 내가 거기에 일에 동원돼서 함께 일하고 있으면 거기가 잘 되면 그게 마치 내 일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거기가 안 되면 내가 못한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그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모자라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이 하인들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답답함 속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키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납득이 안 됐겠어요? 마치 그 사렙다 과부에게 그거 나한테 그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아들하고 가뭄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여인네 그에게 그 빵 남은 조각 구워다오 라가 말하는 엘리야랑, 그 엘리야가 말할 때 그걸 듣는 그 여인의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지금 물을 들어갈 때가 아니고 포도주를 구해야 되고, 지금 이 두세 통 드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어디 뛰어가서 이 위기를 지금 타개해야 되는데 저분이 지금 왜 저런 걸 시키는가? 이해가 안 됐던, 답답함이 컸던, 괴로움이 컸던, 아픔이 컸던 이 하인들이 그 고통만큼, 어려움만큼, 힘들었던 만큼 깊이 아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때, 힘들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외치고 부르짖고 했던 사람일수록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남들은 모르는데,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하객들도 모르는데, 그 고생하면서 기도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오늘 넘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구하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 하인은 아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아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피눈물에 그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섯 항아리 그거 가득 채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했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뭘 압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남들에게는 돈 10만 원이겠죠. 근데 이 굶으면서 괴로우면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어하면서 간구했던 그 여인에겐, 그분에겐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그 과정부터 그리고 결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세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연회장은 모르더라. 신랑과 신부도 모르더라. 하객도 모르더라.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인들은 이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리스도이고 이적의 주인공이신 것을 알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일평생 지워지겠습니까? 이걸 현장에서 봤던 이 하인들의 이 기적의 역사가 힘들다고 잊혀지겠습니까? 어렵다고 놓여지겠습니까? 이 기적의 살아있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깊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는지 그 맛보아 아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현장에서 남들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주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며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왕래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하인들, 이 물떠온 하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기도를 품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